신앙훈련 명목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학행위를 일삼아 논란이 된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가 더욱 사랑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겠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교회 측은 탈퇴교인들이 이런 심경에 이르기까지 경험했을 허탈한 마음과 분노를 생각하니 저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더 정중하지 못하고 사랑의 표현을 아꼈던 것을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다만 탈퇴교인들이 주장한 가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 법정에 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밝히고 이 상황을 속히 해결해 보다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겠다면서 특히 병상에 있는 자매님의 일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강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앞서 탈퇴교인과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회가 리더십 훈련이라며 인분 먹기, 매맞기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담임 목사는 그루밍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법적 처벌과 해당 교회의 강제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또 해당 교회는 지난 2018년도에 한 신도가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담임 목사인 김명진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이사와 교경중앙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울 동대문구청장 감사패와 2018년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의 그루밍 범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 그에 합당한 처벌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의 소리TV 이소미 기자였습니다.